본인의 의견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통일부가 입장을 냈는데 굳이 국정원이 또 내는 게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정치적 공세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영 장관하고 경쟁하는 거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북한에 비위 맞추기 경쟁하는가.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말한 겁니다. 과거 6.15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멘트입니다. 오늘 국정원장에게 제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항의한 맥락은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원장이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김여정의 요구에 대해서 국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 국정원의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어디까지나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입장을 냈는데 굳이 국정원이 또 내는 게 엉뚱한 듯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멘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다양한 정보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끝에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얘기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긴급하게 열고 싶다. 가능하면 어제 중이라도 열자. 통신선 구축 이후에 많은 언론과 그리고 특히 의원들이 개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공식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 쪽에서 요청하는 형식을 빌렸던 거고요. 박지원 원장도 사표 낸 적 없답니다.